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북한이 경이로운 미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전문가들은 미북 친서 외교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이 비핵화 진전에는 결국 실무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. 이번에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. I think Iran potentially has a phenomenal future. Just and I say that about North Korea too. I've said it about North Korea.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.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자신의 생일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. 그러면서 서로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고 자신과 김 위원장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의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비핵화를 담보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. It strikes me that if Trump was happy with the Kim Jong-un letter, there must be something in there about denuclearization. 다만 북한 역시 친서에 만족을 표시해 양측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친서를 통해 실무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일부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What has to happen for anything to, you know, serious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is senior level working talks. 또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양측의 서한을 토대로 실무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실무협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 실무 차원의 협상이 없다면 아무리 친서가 오가도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.